우리 아버지가요 바람 피워 죽기 전에 아이야 내가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야 그거 좀 찾으라 시바꾼 나보다 나이가 많다 하더라고. 봐봐 왼쪽 콧구멍하고 이 가슴이 너무 닮지 않았고. 아이고 찾았더니요 세상에 거지하고 있는 거 있지. 그래갖고 몇 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거지 여자는지 5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잘해보자고 했지요. 근데 진짜 예, 떨어져서 살면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영감 잘못 만나고 이혼해갖고 혼자 살고 있고 나는 시집 세 번 가고 혼자 살고 있고 뭐 집구석이 개판 오분전이야 아버지가 바람 피웠고 그렇게 해놔도 오직하겠어. 예. 그러니까 예. 오라버니 거기 인생은 물려방 해놨어요. 그거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드리드리 꽃드립니다. 드리드리 내 몸을 드립니다가 아니고 드리드리 꽃을 드립니다. 예, 이름이 꽃들이요. 어쨌다고? 꽃! 예, 꽃들이다고. 누가 그러더라. 드리드리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줘? 몸도 주나? 그런데 지랄한다고. 아유 수준 떨어져. 그치 언니야? 맞아. 그래. 드리드리 꽃들이 노래 한번 들어볼라요? 지름 말고? 들어볼라요? 다 같이 박수 주세요! 몰래방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커플 인사드립니다. 박수!
목이 갔어도 그 나름대로 매력 있어. 어, 매력 있은 게 어떻게 세월광 한번 가봤구나. 어, 뭐 망가진 우리 확실히 망가지자 그냥. 세월광도 개같이 그냥 불러 그냥. 아 요새는 노래 다 잘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 있어야 돼. 그래 그렇게 당당하란 말이요. 요새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강원도 촌전이라 했잖아. 강원도 옥수수만 먹고 살다 보니까 진짜 노래는 안 돼. 내가 영화 솔직히 말해서 내 10년 잘랐어. 그리고 원래 꽃들이가 노래 진짜 잘해 일부러. 근데 다들 가수처럼 하니까 우리 언니가 컨셉을 이렇게 원래 잡았어. 다 같이 박수 한번 줘봐. 어, 얼추 좋네. 진짜야. 나중에 한번 봐봐. 근데 좀 울어. 아니, 네. 돈이 너무 많아. 주체를 못하겠네. 세월도 한번 할까? 아우, 진짜 감사해요. 어. 아우,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돈 들어. 나 머리 털라고 이렇게 처음 받아봤어. 그치,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은 자꾸 올라오고 싶지. 얼마나 오빠야, 나 이쁘지? 누가 안 데려간다? 아니, 준다고 해도 안 먹었잖아. 노래 안 시켜. 아, 우리 이제. 아니요, 노래 못한다고 올리지 말라 그러잖아. 아니, 컨셉을 이렇게 멋있게 해놓으니까. 그래, 오빠가 데모를 좀 해야. 그니까 말이요. 한번 다수들 말이 있어서 그래. 뭐, 개 같은 년이라고? 야, 설명 한번 가보자. 고맙습니다. 두 번째 곡을 한번 해볼까나? 네. 세상은 풀리죠 가족들 기가
되기만 해. 이 친구 괜찮아. 그러고 있잖아. 나는 부러울 것도 없어. 언니도 봐라. 맞박에 엄청 많이 고쳤다. 그 뭘 부럽냐? 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3월이고 5월이고 11월이고 부러울 것이 따로 있지. 개뿔 그 것이 무엇이 부러우냐? 연 많이 팔아고 돈 많이 버는 게 먼저예요. 그치? 어떤 옷도 만나 했는데 많이 비웠어. 많이 비웠어? 잘했어. 많이 비우니까 노래를 잘하는 거야. 나 안 배우잖아? 그러면은 엊그저께 그 소야처럼 노래 못해. 근데 갑자기 설화로 바뀌니까 노래 잘하잖아. 하나 더 하자. 네. 앵콜. 앵콜? 가수. 아버지 스타일인가 봐. 오빠 앵콜 안 해도 된다. 애악상 두 곡이 남았다. 아니
시간은 자꾸 가고 사람 처음을 나갔다. 아니 그렇게 아니야 7시 반이잖아. 아까 거기서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뭔 노래가 돼 있어? 어? 어허야 돼 있어? 박수. 오빠 박수 한번 쳐줘라요 선생님. 박수. 어? 사람은 인생은 갈증의 빈속. 열심히 살자 오빠가. 아니 나 오늘 뭔 날이야? 아니 아유 오라. 오늘 개 탔어. 내고야 오라버니. 신발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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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그래, 우리 뭐야? 또 저기 내가
그대 사랑 한번 넣어줘 봐요. 너, 그대 사랑이 뭐야? 내가 이게. 아, 우리 언니 거? 옹경 가서 그대 사랑인데 어, 내가 한동안 안 해봤는데 못해도 이해를 하셔요. 우리 어, 저기 작은 거인 감독님이신데 사모님 가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대 사랑이 내 여기에 저기 반죽이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 반죽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어디 노래방 같은 데 가시면 혹시라도 이 그대 사랑 노래가 부부간에 옹경 가수님이 직접 쓰신 거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제 살아온 얘기를 하신 거니까. 네, 네. 여기 LP 없는데라. 없어요? 네. 원래는 들어갔는데 아직 우리 언제 넣지? 어? 아 여기가 반죽에는 있어요?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 여기 올라오질 않았지. 내가 언제 그거 저거 넣지? 아 넣은 지 10일 됐어요? 없어요? 넣은 지 10일 됐대. 신받다 해주세요. 어? 골라도 네. 참 정보 좀 알고 오셔서 네. 죄송합니다. 아직 이거 뭐 그냥 팀 반죽에 들어오질 않았어. 언니도 충분해요. 네, 아유, 참.